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헌터존입니다. 2023년도 2월 13일 이 저녁에 엄청난 또 특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을 하고 와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 그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 서정환 조사 부장님이 요 기사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그 매일 경제신문에서 이제 기사가 실린 건데 원 출처는 영국의 데일리 메일지입니다. 데일리 메일지인데 자 제목이 이겁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이 아니었나. 그 중에서 요즘 계속 지금 5일째 뭐 풍선을 미국에서 격추했다 기사가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젯밤 그젯밤 계속 속보를 보내드리고 했는데 자 이게 지금 데일리 메일이 쓴 내용이에요. 데일리 메일이 쓴 기사를 매일경제신문이 송구한 거를 서종환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장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자 중국의 정찰 풍선이 아니었나. 이 세대는 외계인의 UFO일 가능성을 배제 못해. 딱 요렇게 기사가 뜬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야, 요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 보이시죠? 이렇게 이 기사를 서정환 조사 부장님이 보여줬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거고 이 기사를 보면은 자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정찰 이상으로 판단하고 격치한 비행물체 중에 외계인이 탑승한 UFO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예. 자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예, 영국의 데일리 메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펜타곤 미 국방부는 일요일에 그 휴런 상공. 예, 이 휴런 상공이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기사가 뜬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일을 하느라고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일을 하느라고 이 월요일에 야 일요일이지다 어제. 휴런 호수 상공에 격추된 미확인 물체가 외계인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제 이렇게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노스캐롤리아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했다. 이후 10일에는 미국 알래스카, 11일에는 캐나다 유콘, 그다음에 12일에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있는 휴런호에서 비행 물체를 격추했다. 이제 요런 내용인데 자, 데일리 메일의 이 보도에 따르면 정찰 풍선 외에 나머지 세 물체는 이 외계인과의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 이거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2일 날 격추된 비행 물체는 민감한 미군 기지 근처를 비행한 걸로 알려졌다. 당연하죠. 그저부터 이 UFO는 미군 시설, 미군 기지 관련 시설과 아주 염적하게 있다는 거죠. 예. 글렌 베너크 미 공군 장군은 정보기관이 외계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세 물체를 포함해 모든 길을 모색하고 있다. 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글렌 베너크 미 공군 장군입니다. 야 미군 장군은 별이 3개 4개예요. 예, 슬기스타 포스타입니다. 우리나라랑 급이 높아요. 이 글렌 베너크 미 공군 장군은 정보기관 이 정보기관이라는 미군의 정보기관이죠. 이 미국의 정보기관이 세계에서 엄청난 정보력을 가진 정보기관입니다. 자, 이 정보기관이 외계인과 관련될 수 있는 세 물체를 포함해서 모든 길을 모색하고 있다. 예, 베너크 장군은 세 물체는 현재 알려지지 않은 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높이 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야, 이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중요한 기사가 뜬 걸 모르고 서종환 조사 부장님이 보내줬는데 미 공군 장군이 이 중요한 발언. 세 물체는 현재 알려지지 않는 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게 어떻게 하늘의 높이 떠 있을 수 있냐.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너크 장군은 아울러 첫 번째 중국 정찰 풍선과 달리 나머지 세 물체는 영공에서 격추됐을 때 크기와 속도가 모두 비슷했다며 하늘에서 제거한 한 가지 이유는 격추시킨 이유는 민간 항공을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야, 이거 지금 그래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이제 그 요번에 그 정찰 풍선 난 것 중에서 세 개는 진짜 외계에서 왔을 UFO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요런 기사가 핵심 내용에는 그 글렌 베너크 미 공군 장군이 밝힌 내용입니다. 예. 알려지지 않는 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알려지지 않는 추진 시스템이라는 거는 기존의 항공기 추진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 이런 그 미국의 글렌 베너크 미 공군 장군이 밝힌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예.
요즘 계속 지금 그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올려드렸죠. 지금 어쩌면 이게 뭐 가까운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사태를 대비할 필요가 있고, 헌터가 이제 오늘 이후부터 24시간 기동 대기죠. 완전 군장을 하고 5분 대기죠. 예. 완전 군장을 하고, 예, 장비의 군장, 관측 군장이에요. 군복 군장이 아니라 장비, 관측, 완전 군장으로 5분 대기죠. 24시간 5분 대기죠. 출동 태세에 갖춘다고 어제 올렸고, 이거를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계속 유지할 겁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 아주 그냥 아주 흥미로운, 그 흥미로운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야, 이게 지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뭐 격추됐네니 뭐 했네니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뭐 중국 정찰 풍선으로 몰아가는 와중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미 공군 장군이 밝힌 나머지 세 개의 물체는 알려지지 않는 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예, 다른 세계, 외계 우주에서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야,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이걸 보도함으로써 또 한번 선시에이션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13일부터는 저는 완전 군장, 24시간 출동 태세, 5분 대기죠. 장비, 관측, 완전 군장을 하고 자면서도 완전 옷을 입고 24시간 출동 대기 세태를 갖출 거를 우리 구독자들에게 명령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